제22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정상진입니다. 남양동 198호 자백, 공범자들, 우리들, 벌새, 다이빙벨, 그날 바다, 김복동, 너에게 가는 길, 그대가 조국, 들어는 보셨나요? 제가 했던 영화들입니다. 언론이 제갈에 물려있을 때 용기 있는 한 편의 영화가 당장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언젠가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국가에 있어 문화예술은 필수적이며 문화예술이 풍요로운 나라는 국가가 행복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2년 동안 문화예술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문화예술 지원금은 한없이 축소되었고 삭감되었으며 창작자들 또한 자유로운 창작 풍토에서 강하게 위축되어 지금은 스스로 자기 검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화계는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예술과 문화는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술을 통해 우리는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연대와 변화도 이끌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그 사회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나라를 꿈꾸지 않으십니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창작자들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재고가 시급합니다. 중앙 집권화된 불평등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서 지역 문화예술이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산업화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형 있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고 과감히 제7공화국 체제를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면서 위축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되살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예술의 향유가 자연스럽게 정착된 사회, 그리고 제 꿈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의 힘은 일부 계층이 독직해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소외되는 곳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문화를 누리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문화의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저 정상진, 조국혁신당과 함께 문화예술의 힘으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당원과 시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